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돈을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은 사실 그거를 왜 줄까? 오히려 그냥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왜? 표 얻기 위해서 그냥 돈 퍼주는 것 같아. 돈 퍼주면 안 돼? 가중되는 빚에 대한 부분들을 10년, 20년 지면은 저희가 이제 충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굳이 주지 말고 그냥 부담도 지워지지 마시라.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뭔가 IMF 같은 게 또 올 거다? 올 수도 있는 거지. 결국에 그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것도 청년 세대인 거 아니냐라는 데서 이제 반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OECD 국가들을 봤었을 때 소위 말하는 빚이라고 하죠. 그런 가계 부담이나 이런 게 개개인이 지고 있는 게 많은 거인 거잖아요. 국가가 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연 1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8, 9만 원이거든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에 들어간 친구들이 다 빚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석사 시작하면 액세서리 아니야? 이 금액으로는 솔직히 터무니없는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다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계층 나눠서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나는 정반대야. 무조건으로 줘야 돼. 우리 사이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최소한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아서 가슴 아프게 접하게 되는 뉴스들이 아직 너무 많고 국가의 역할이 더 보완돼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인 거고 연 100만 원은 사실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기본소득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줘야 돼. 왜냐면 기본소득은 내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진짜 최소 30만 원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노동을 해가지고 적합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게 난 좋지. 이미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는 세상이야. 돈이 있는 사람이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 저는 약간 희망이 없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근로 의욕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그냥 무지성으로 기본소득을 주면은 그런 의욕이 더 떨어지지 않나. 아니, 이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무슨 세금을 걷겠다 했다가 뭐 안 걷겠다고 했다가 얼마를 주겠다고 했다가 또 얼마를 줄였다가 이렇게 하시거든요.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니까 받는다 정도인 것이지 돈 준다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부동산 분야인데요. 기억에 남는 부동산 공약이 있어요? 아니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 짓는다고만 해가지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이제 20살 초반이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독립을 하더라도 저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지 직접 알아볼 일은 좀 아직까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독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20대 중반? 너 좀 있으면 20대 중반이야? 좀 있으면 아니지. 이번에 뽑힌 대통령이 얘 임기 중에 너가 20대 중반이 돼. 중후반. 다음 대통령 때 난 독립을 하겠다. 서울에 살 집이 없는 게 일단 큰 거잖아요. 서울에 다 몰리는데 지방에는 실제로 공실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또 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 문제. 주택청약 들어가지고 뭐 당첨됐어 뭐 그런 꿈도 안 꿔요. 결혼도 안 할 거고 근데 나라에서는 신혼부부한테만 집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서울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서울에는 내 집이 없구나. 집을 꼭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 누구나 적정한, 쾌적하고 안전한 권리가 있지. 제가 집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이런 거보다는 개성이 있고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그냥 원룸이면 돼요. 제가 원하는 건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 살 집이 공공임대주택이어도 괜찮나요? 저는 딱히 상관은 없어요. 노년을 준비할 때가 되면은 오로지 그냥 내 거 그런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상관없어요. 네. 뭔데? 이 침묵이 뭔데? 임대주택 산다고 놀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정말 끔찍한 얘기를 막 그냥 하더라고요. 휴거지? 휴먼거지? L사는 뭐해주길 말이에요? LH선에서 LH선 사랑 제가 가정을 꾸렸는데 아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말을 바꿀게요. 아니요, 평생 못해요. 이런 차별이라는 게 이미 깊숙이 박혀져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거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딴 데로 옮겨 노력을 해서 다음 넘어올게요. 두분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저는 아니, 없습니다. 장기 알바만 가끔씩 하고. 저는 학생인데 이력서를 쓰기는 했거든요.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일단 그런 불안이 있고. 백수입니다. 일 계속 뭐 하고 있잖아. 아, 지금 백수야. 저는 최근에 전화했습니다. 실업급 받은? 네, 받고 있어요.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일자리 이렇게 공약을 내세워도 효능이 있나 믿음이 없어요. 뭐 일자리를 몇십만 개 창출했다고 하는 일자리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단순히 수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었나. 누군가는 그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했겠지만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또 저희 둘 다 문과인데 이제 나와서 할 게 없다 보니까 공고 자체가 너무 안 올라오는데 어디 취직을 할 수는 있을까? 아, 이러다가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일자리 생각했을 때 취준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떻게 또 저 경쟁에서 또 열심히 아등바등 해야 되지? 수업 듣기도 빡세고 스펙 쌓느라고 인턴십 활동을 하고 뭐 공모전을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주질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알바, 호텔 레스토랑에서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 20대 초반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잘 안 쓴다던가 혹은 사장님께서 막 갑질을 한다던가 혹은 진상 손님들 덕분에 굉장히 힘들다던가 그런 노동 환경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20대들에게는 더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대보험되는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프리랜서나 자기가 창직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온라인 경력 증명 발급 시스템은 진짜 필요 없다. 근데 퇴사한 회사한테 전화해서 재직증명서를 뽑아? 아니 이해는 요즘에는 회사들 자체에서도 사이트 들어가면 아예 증명서 발급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싸우고 나온 퇴사자들한테는 엄청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소소한 정책 온라인으로 한 번에 뽑게 해줄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와닿는 거가 주 4일째인데 지금 심상정 후보가 얘기를 하거든요. 거대 양당에서 얘기가 좀 나와서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보수 진영은 지금 노동시간을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는 걸 지금 저는 뭐 무조건 국민의힘 거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 말한 게 다 맞다 그것도 아니고 틀린 건 틀리다 워라벨? 힘들잖아요. 주 5일 저는 뭐 주 6일 나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보수 쪽이지만 하여튼 바꿀 때는 확 바꿔야 돼요. 어중간하게 바꾸는 것보다 5일째도 잘 안 지키고 있는데 무슨 주 4일째야? 라는 반감만 불러오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주 4일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알바를 할 때 아니 삶이 너무 이제 편한 거예요. 저 그때 진짜 행복해 보이긴 했어요. 그때 이제 연애도 시작하고 제가 주 4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주 4일로 일을 하지 못해요. 주 4일 하면 뭐하냐고 업무의 양이 줄어야 되는 건데 업무의 양은 주 5일이다 주 5일 이상이다 맨날 야근하고 그게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주 4일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나 봐요. 그 일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많이 했잖아요. 몇 퍼센트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난감한 질문 아니에요? 아니, 네 언제? 아니 자꾸 저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50?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70 하겠습니다. 적어도 30은 틀린 말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바가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지도 남겨두니까 그래도 85%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저는 그러면 95%? 95%? 보수 쪽 입장에서만 말한 것도 아니고 아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10%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아까 강력하게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뭐야? 신빙성 없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사람인데 그 키우는 강아지들한테는 좋은 아빠일 거야. 딱 50을 얘기하려 했어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딱 가운데잖아요. 근데 전 언니가 막 진짜 막 70, 80, 90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0% 심상정 후보 지지도가 지금 뭐 2%, 3%, 4%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색당은 지지율 1%가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의 신빙성과 그거 지지율은 다른 거지만 제가 전체에서 보면은 1%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 너도 녹색당은 할래? 100%? 아니 100%는 아니야. 한 9할 정도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주장을 해요? 이제 한 10 정도는 유연성 있게 저는 최재현 씨보다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50% 정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신념이나 가치를 양보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저의 입장에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 토론하는 거 재밌는데 나영이가 무슨 의견을 냈는데 근거가 궁금하면은 그건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꼬치꼬치 캐묻거든요.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혼나는 느낌. 이게 맞다고 생각해? 진짜로? 그런 느낌이라. 창피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면서 제3의 무언가를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옳은 길일 수도 있고 그거를 택하는 게 가장 나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면 그래. 싸움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러면. 그래서 참자.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바뀐 있다면? 혹시나? 없지? 나는 두 명인데 기억이 안 나네. 뭐니 그러면? 에이 있어. 그래서 전 아직은 뭐 그런 거 없고. 네. 여가부 하여튼 그런 한번 여성 목소리 한번 듣고는 싶었거든요. 이런 의견이구나. 네. 제 주변에서는 저랑 조금 비슷한 성향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정보값이 좀 없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보수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진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다. 또 돈 없는 사람들은 진보고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보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와 친하게 지내는 걸 봐서 그냥 서민 중 한 사람인데 보수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도 제 패러다임을 깨는 것 중에 하나였고 아 내가 생각하는 보수가 그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아 이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겠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멋진 대통령은 무엇인가요? 공약했던 거 지키고 안 되면 깨끗이 사과할 줄 알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기후 대통령. 탄소의 계약을 쪽팔리면은 분리배출이라서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결혼 안 한다니, 비혼주의자니, 아기를 안 낳는다니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좋은 방안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은 대통령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 경선하는 거를 쭉 봤는데 이번에 되신 분이 제가 지지했던 후보는 아니시거든요.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알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찍고 나오더라도 참 아프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됐다 그래서 그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길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됐다고 해서 나라가 정말 부국강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똑똑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잊혀져 있는 부분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은연중에 이렇게 차별을 익숙하게 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차별들을 좀 바꿔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너무 쪽팔릴 것 같은데? 싶은 게 막 기사가 나는데 그런 거에 좀 쪽팔릴 줄 알아야 안 할 테니까 쪽팔릴 줄 아는 사람이 좀 멋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